이 시상식을 우리 연예인분들이 함께 즐기고 계시는데요. 제가 줄곧 2시간 내내 진행하면서 이분만이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항상 무대가 나올 때마다 함께 박수 쳐주시고 춤춰주시고 노래 불러주셨던 오늘 가장 이 축제를 즐기고 계신 이준기 씨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님이시자 또 선배님이신데 오늘 이 무대에 가수와 배우와 가수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축제의 장이잖아요. 기분이 어떠신가요? 아, 진짜 팬심으로 놀고 있습니다, 지금. 상당히 좀 어찌 보면은 조용하고 경직된 이렇게 그 시상식을 갔다가 이렇게 막 축제 같은 데와 있으니까 진짜 콘서트 보는 것 같고, 케이팝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저 보면서 얼마나 많은 연습과 피땀을 흘리셨을까 생각하니까, 예, 가슴이 뜨겁고, 예, 상당히 즐길 수밖에 없습니다. 사실 이렇게 공연을 좀 보시면서 중간에 화장실 한번 다녀오실 법도 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이 자리에 계속 지키면서 또 응원해 주셨는데 가장 뭐 기대가 되는 뭐 가수 후배분들이나 좀이 무대는 꼭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? 그분들이 뒤에 많이 몰려 계셔서 지금 계속 앉아 있었는데, 아까 슈퍼주니어 무대 너무 멋있었고, 예, 전 개인적으로 같이 연기했던 백현 씨 있는 엑소도, 예, 저는 그거 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. 아, 자, 그러면 이 축제 또 계속 또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